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입시 강의를 맡게 된 김윤상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입시 강의 한다는 게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입시 강의보다 입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이제 학생이죠. 이제 학생 친구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순발력도 좋고 이렇게 캐치하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로 이제 왼손 오른손을 보여주고 제가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면 이제 충분히 그거를 보고 연습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 곳곳에 숨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시 강의를 통해서 입시를 준비할 때 보다 더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또 레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더 필요한 이제 학생들은 또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찾아서 와서 또 개인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입시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한 4년 입시 강의를, 입시 레슨을 한 거는 저는 제가 고3 때부터 사실 레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간 다음에 한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입시 레슨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거의 입시 레슨만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제 뭐 호원대, 백석대, 뭐 그다음에 서예종, 뭐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그다음에 CCN과 뭐 다양하게 그것 말고도 이제 예고를 간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갈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더잘 치는 것보다는 물론 잘 치면은 그게 너무 좋은데 잘 치는 것보다는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잘칠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길을 제가 제시해주고 그렇게 티칭해 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레슨으로만 이제 대하다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입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멀리 있어서 이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입시를 하고 싶고 기타라는 걸로 이제 정말 내 전문직으로 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대한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따로 이렇게 더 저렴하게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또 거리나 어떤 시간적이나 아니면은 되게 어려운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실제로 합격을 했었던 곡들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합격했던 곡은 이제 강의 통해서 막좀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렇게 그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곡이 좋아서 합격이 된 경우라기보다는 그냥 그 곡을 정말 잘 소화하고 잘 쳤기 때문에 이제 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실용음악과에서 한 3, 4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충분히 입시곡, 자유곡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곡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단 그냥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고 전문으로 기타를, 나도 기타를 좀 이런 정말 입시생의 마음으로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피킹 하나, 뭐, 반주 하나, 뭐, 터치 하나, 이런 거 느낌 하나까지 잡아주면서 그렇게 레슨을 받지 못하셨던 그냥 분들도 충분히 그냥 이 레슨 과정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약간 더 전문화된 일렉 기타를 더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입시생을 위해 준비했지만 아닌 분들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또이 강의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네, 제가 MR을 다 준비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MR은 있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약간은 저작권에 위해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싸게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거나, 보통 입시 MR을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정식으로 판매하는 곳에 5만 원 정도에 그냥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든 거는, 네, 저 MR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MR을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올려놨고, 또 입시 악보라고 해서 이제 입시 볼때 이제 저기 악보를 가져가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악보를 5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악보를
그려주는 그 비용이 따로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그려놓은 입시곡에 대한 악보는 그래서 또 무료로 그냥 첨부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에 그냥 1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여건도 안 되고 좀 상황이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집에서 정말 혼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뮤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즘 많이 네, 뜨겁다는 이제 좋아하는 거스리고반하고 네, 그다음에 거스리고반하고 이제 약간 클린톤 위주로 이제 치는 뮤지션은 이제 펑키 기타죠. 제프 골럽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즈 노래는 재즈 스탠다드에 있는 곡을 한 두 곡 정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재즈 스탠다드 곡을 코드 톤으로 한 거랑 그냥 스케일 위주로 한 거랑 네, 이렇게 뽑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CM. CCM은 모든 장르가 다 섞여 있거든요. 뭐 펑키 막 발라드 뭐 각종 기술이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혹시 CCM과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CCM과의 좋은 또 찬양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안에서 이제 피킹을 배워가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또 약간은 또 올드하면서 끈적끈적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리모어 곡도 하나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까 연주했던 것처럼 막 그냥 그래서 게리모어랑 거스리고반이랑 좀 노선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드라이브를 쓰는 계열은 저는 이쪽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브라토도 좋고 네, 엣지도 있고 그다음에 로벤포드를 많이 못 다뤘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로벤포드도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벤포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은 이렇게 임팩트가 약간 그 현장에서 주는 임팩트는 좀 약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약간 되게 차분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루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이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잘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차분한 거를 잘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이렇게 좀 약간 예, 강렬한 거, 예, 강렬한 이런 장르들을 소화하는 게 네,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지금 보여드릴 거 없이 뭐 그냥 강의 보시면 이제 샘플이 곡마다 이제 샘플이 무료로 이제 보실 수 있게 어떤 곡을 이렇게 쳤구나, 그래서 이 곡을 배울 거구나 이런 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알려주고 어떻게 해나가겠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시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타부 악보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선지 보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재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솔로 라인을 다 그려서 하지 않고 즉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소개나 이런 것들 잘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을 하시기 전에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예, 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따로 메일은 잘 안 써요. 근데 메일 안 써서, 전화로 물어보실 분은 이제 또, 네, 또 뮤직패드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또 전화를 주시면은 그렇게 또 어떤 강의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입시 강의, 자, 1번부터 해가지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